분위기가 뭐 산 위에 있는 단지 같아요. 좋고 15년 전에 지어진 단지긴 한데 지금 이제 확장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모델룸인데 이거 한번 보려고 왔어요. 지금 들어오면 다이닝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집이 있습니다. 리빙룸이 보이고 좌측으로 스터디룸이 있어요. 아주 환하게 있고 그리고 리빙룸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주방이 보입니다. 예쁘죠? 들어와서 여기 하프 베스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쁩니다. 여기가 아까 들어왔을 때 다이닝룸으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이닝룸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게스트룸을 가는 길인데 여기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가라지고 여기가 게스트룸입니다. 환하죠? 여기가 옷장이고 그리고 풀베스가 있어요. 나가보겠습니다. 자, 1층에 방이 하나 있고 풀베스도 붙어있고 이런 공간들도 있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환한 로프트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방이 하나 있고, 아, 환해요. 옷장. 그리고 욕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도 방이 있어요. 방이 있고 하나고 다시 나가보면 여기도 방이 있어요. 아까는 딸방, 여기는 아들방 같네요. 그리고 이런 통로를 통해서, 물론 이제 가기 전에 여기에 욕실이 있고 미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 여기가 이제 메스터가 되겠습니다. 환하게 돼 있죠? 여기가 욕실. 메스터룸 욕실. 욕실도 이쁘죠? 이렇게 메스터입니다. 아, 여기 이제 옷장을 여기 안쪽에, 욕실 쪽에 둔 게 아니라, 네, 방 쪽에 뒀어요. 이런 구조도 요즘 괜찮아요. 그 백야드 쪽 한번 나가보고, 자, 오늘 여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집들이 계속 들어와요. 뒤쪽으로도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구역이라서 뭐 백야드도 적당하고, 꼭 산 위에, 산장에 놀러 온 것 같아요. 분위기가, 공기도 좋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